자, 우리 검순이 가수님이라고 이 아파트에 사셔요. 예, 그리고 이 검순이 가수님은 우리가 전국 대한민국 어떤 행사장을 가도, 예, 여러분들 그저 유튜브 한번 다볼줄 아시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감독님들이 와서 찍잖아요. 예, 우리 공연장에 아주 전속으로 많이 오시는 가수 중에 한 분이세요. 예, 진짜. 그리고 전국 각설이들이 이 호롱불이란 노래 모르는 각설이가 없습니다. 이제 다 알아요. 예. 그 호롱불 못 부르는 각설이들은요, 그 이번에 저 각설이 협회에서 다 잘라버리기로 했어요. 예, 진짜. 예, 그 진짜 다. 그러고 올해 봄까지 기회를 줘갖고 그 호롱불을 못 부르잖아요. 그럼 각설이 새끼들 다 양맥에다 죽이기로 했어요. 진짜. 예. 자, 우리 그 검순이 가수님 한번 모실게요. 예, 참, 참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봉사 많이 하신다고. 이 구미에 여기 아파트 내에서도 아주 소문이 자자하게, 예, 봉사 많이 한다고. 혼자 사는 호래비들한테 가서 한 번씩 다 준다 그러더라고. 예, 그것도 봉사라고. 어? 그것도 봉사야? 누나도 같이 해. 자, 웃자고 한 얘기지. 예, 아이고, 오늘 뭐 한복 입고 뭔 날이세요? 오늘 보름이니까 어르신들 예, 이쁘게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아, 옷만 이뻐요. 나 이러다 한대 쳐맞을 것 같아. 원래 내 버릇이, 내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깐족깐족되는 게내 직업이거든요. 예, 재밌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이해 안 하면 어쩔래요? 이해하고 오늘 그래.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예, 우리 검순이 가수님 날로날로 발전하고 호롱불 아니라 장작불로 바뀌어가 꽉, 예,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우리 검순이 가수님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717호 이금순입니다. 네, 우리 감독님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호롱불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작곡가님 이제 오셔가지고 나 떨려서 못할 것 같아. 하셔도 오늘
새벽밭에 가셨소.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서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떨어요? 딴 나라하고 틀린다. 그리고 그 저 딴 데 가서 우리 공연하는 데 가서는 그렇게 막 신나게 잘 하시더만 오늘은 이상하게 주눅드신 것 같아. 엄마들이 그리고 여기 저 이 호롱불 가준 저 작곡하신 분이 어느 분이라고요? 여와 계시다 그랬는데. 우리 작곡가님. 작곡가님. 잠깐만. 아 저분이에요? 아이씨. 저분이 작곡가예요? 작곡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저 어디 뭐 밤매는 사람 같아요. 네, 밤매다 온 사람 같아요. 작곡가에 진짜? 그 작곡가님 눈 작은 거 보니까 사람 볼 줄 모르네. 호롱불을 왜 이리 줘? 나를 줘야지. 아, 저, 아유,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죠, 우리 저, 검순이 가수님, 예, 그, 이 노래가 우리 각자들이 많이 불러주면요 떨 수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에 짠 하고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검순이 인사드립니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이제. 그 누구냐 그 가수 보면 그 세상은 요지경 부른 여자 있죠. 그 여자도 갑자기 떴잖아. 거기다 저 누구냐 그 저 백세 인생의 그 누구야 에라니. 그 이름도 없었어. 원래 내 밑에서 엿잘르던 여자야. 진짜예요. 에단이하고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 밑에도 엿잘랐어. 그리고 나한테 오빠하고 에단이가 내 말 잘 들었어. 시키는 거 다 했고 그랬어. 근데 갑자기 백세 인생 하나 딱 뜨니까 스타가 돼가지고 어우 난리가 났잖아. 막 비행기 타고 막 공연 다니고. 예. 우리 또 검순이 가수님도 그런 날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자. 다시 한번 예, 우리 검순이 가수님 노래 중에 또 거모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그 노래 괜찮아. 예. 거모산은 저쪽에 있고 전생산은 이쪽에 있는데 낙동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이게 다 보여. 뭐 그래서, 다 공장밖에 없는데 보여. 아니 천생산 보면서 엄마 생각하고 예. 그랬다. 아, 다 공장밖에 없는데 무슨 천생산이 어디 있어. 이리 와 보세요. 예. 아 저게 천생산이세요? 그럼 거모산은 어디 있어요? 네, 아파트밖에 없는데. 아니, 키가 좀 커서요. 아, 예, 뒤에가 거모산. 야, 자, 좋은데 사시네. 예, 나는 더 좋은데 살아. 눈 딱 뜨면 한강이 보여. 예, 육산빌딩 보여. 예, 그 다음에 롯데월드 보여요. 예, 타우벨리라고 좀 싼데 살아요. 그 대신. 근데 내가 담당님지도 갔을 때는 아우, 이 값에도 하던데. 예, 좀 싼데 살아요. 예. 그 월세 살아요. 월세. 이렇게 집 갖고는 못 살고 월세. 예. 보증금이 예, 60억이에요. 예.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월세가 4,800만 원 내고 있어요, 제가. 몇 평인지 아세요? 168평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검순이 가수님 노래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 네, 거모산.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거모산도 제 노래입니다.
제가 얘기 들었는데 세 개 있다 그러던데 한 개 더 있는 거 아는데 그 제목을 내가 구미가 네 고향이냐 내 고향이냐 그거 아니에요? 예 맞아 맞아 구미가 지 고향인지 뭐 개고향인지 뭐 예 그거 한번 해줘 예 그게 나는 노래 중에 세 개 중에서 두 번째로 좋아 예 첫 번째 뭔지 모르고 예 자 구미는 예 개고향 아 참 내 고향 예 그거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구미는 내 고향 갑니다.
아빠 치고 우리 경례.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저 금순이 가수님 예. 동네에서 노래하니까 관계 무량한가 봐. 예. 막 질질 짜고 그러시네. 아우 코까지 질질 흘리고 아우 눈구녕에 막 눈물 질질 흘리고 예. 아우 그래도 동네 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진짜 예, 가슴이 벅차겠어요. 예. 그럼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 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예. 뭐요? 아, 우리 그 저 아기공룡 둘리 감독님께서 우리 금순이 가수님한테 신청을 하셨구나. 예, 그 저 하도 아기공룡 둘리 감독님 우리 화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둘리 감독님이라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시는 감독님이 계시는데, 아, 씨발 난 처음에 나 갖다 준 줄 알았어. 그 금순이 가수님한테 갖다 준 거예요? 야, 저거 치워 가서, 저 갖다 치워. 어씨, 나한테 보낸 줄 알고 막 둘리 감독님 보면 내가 큰절하려고 그랬거든요. 예쁘나 괜히 척이다 걸어놨네. 어씨, 검둘리 감독님한테 보낸 거 아니야? 그 둘리 감독님 거의 그렇게 그 뭔 노래 하시게? 아, 그 둘리 감독님이 신청했지 가지 말아요. 노래도 역 같은 거 신청해 그냥. 예, 가지 말아요. 그 가을이 거 아니에요? 뭐 가을이 걸 불러요. 내 거 부르지. 가세요. 내 노래 나왔잖아. 가세요. 조금 더 탄다니 불러. 네, 내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 가세요. 예, 네, 빨리 가세요. 아, 하고 가신다고요? 예, 네, 알았어요. 자, 가지 말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가을이 가수님, 예, 네, 가을이 폼바님이에요. 예, 네, 우리 가을이 폼바 가수님 노래.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가슴에 남아있어.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본인 노래 불렀고, 우리 여기 둘리 감독님께서 시청했던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앵콜 한번 해줘. 앵콜. 네. 앵콜. 뭐, 엄마 뭘로 한번 해드릴까? 어? 뭐? 황진이? 그거 하면 쓰러져 뒤져요. 혈압 올라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 연세를 생각하셔야지. 황진이, 진이지, 어. 딴 거 뭐 할까, 그러면? 내일 다시 해는 뜬다. 괜찮죠? 예. 그거 몰라요? 알아요! 모르세요? 알아요! 예. 자, 내일 다시 해는 뜬다. 김웅 씨 노래죠? 예, 그거 한 거 하고. 우리 이제 윷놀이 이제 해야 되니까 윷놀이도 해야 되고 또 다음 분도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네, 내일 다시 해는 뜬다 갑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